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이 생기기 전까지 좋은 책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추천을 받아 읽거나 서점에 들러 끌리는 표지를 집었을 때 생각보다 그 내용이 좋지 않아서 실망하신 적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시겠죠?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좋은 한국 문학을 더 많이 찾고 즐겨 읽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실패하지 않는 한국 소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작가 황정은의 세 번째 소설집 아무도 아닌입니다. 다양한 작가가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는 한국 문학계 안에서도 황정은 작가는 단연 독보입니다. 이번 소설집에는 2014년 이호성 문학상 수상작인 누가와 같은 해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인 상류엔 맹금류 그리고 2013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인 상행 등 독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황정은 작가는 한두 명씩 등장하는 소설 속 인물을 통해 시대와 세대의 불안을 묘파해냅니다. 어떤 미래 없음의 현실을 포착하는 예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읽는 이를 슬프게 하는 문장이 압권이죠. 주인공이 과거의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과 함께 갔던 수목원 나들이를 회상하는 이야기 상류엔 맹금류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 양의 미래 이사간 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지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섬뜩하게 그린 누가 등은 소재나 줄거리가 특이한 소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황정은 작가는 특유의 리듬감과 호소력 짙은 문장들로 이 시대의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들 자신과 섬뜩한 구조의 폭력에 대해 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실패하지 않을 한국 소설을 찾고 계신 여러분들, 믿고 보는 작가 황정은의 소설집으로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번역서는 사이토 시게타의 에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 저는 문자로 쓰인 것들을 천천히 읽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라는 이 책의 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목을 입속에서 굴리며 좋아하는 것을 찾아볼까? 마음을 먹으면 어쩐지 서서히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 같고 좋은 기운도 충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 즐거운 어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상대는 사실 50대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어른이 되고 싶다면 어떤 세대가 읽어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자는 이제껏 의무감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둘 포기해온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찾으라고 일깨워줍니다. 사이토 시게타는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인데요. 그는 오랜 세월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육아 문제, 스트레스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조언을 들려주는데요. 이 책의 목차를 읽으면서 저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새로운 다짐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정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 일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 몰두할 수 있어서 행복해처럼 일상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제시하며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저는 2부 제목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라와 2부의 소제목 중 하나인 몰두할 수 있어서 행복해가 특히 와 닿았는데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반면 상처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덕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몰두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요.